한희도현 씨가 라비와 놀토에 나온다는 걸 단체 채팅방에서 먼저 알았대요. 원래 무슨 얘기예요? 서로 세 분이서 엄청 친해요. 아 진짜. 네. 그 배우 윤승화 씨와 넷이서 같이 예전에 뷰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, 그때도 놀토 출연한다고 라비 먼저 얘기해줘서 날짜가 겹치더라고요.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거죠 뭐.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. 어, 됐어. 잘해. 아니 라비가 워낙 놀토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. 어 많이 해요. 전 무슨 CP님인 줄 알았어요. 놀토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자부심이 있구나. 네,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떡하니 MC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. 네. 아, 두 번째예요? 네, 두 번째. 한 네 번쯤 나온 줄 알았어요.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화면에 박힌 거 포함하면 일곱 번째인데 출연은 두 번째입니다. 살려 못하나. 기용은 안 돼. 오늘 바보존 쪽에서는 봉투를 여러 장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, 맞네? 똥꼬집 라비보다 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. 이현희 씨가 잘하는 게 감보기와 발빼기, 그리고 남탓하기라고 합니다. 야, 삼박자가 다 들어가 있네. 저희 놀토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성격인데. 아니, 집에서 이렇게 듣고 풀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여럿이 모여서 볼 때도 있잖아요. 그럼 들으면 얘기 안 해요. 안 하고 있다가 딱 답 나오면 거봐 맞잖아 이런 식으로. 아 거봐 거봐 나오는구나. 거봐 나오네. 거봐 나와. 여기도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. 네. 몇 분 있죠. 네. 예. 본인 아니지 뭐. 본인. 잘 안 보자고. 많이 많이